네, 이어서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좀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지금 그 증시에서도 많이 열풍이 불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준비를 해 왔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번 달 내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 즉 이제 PBR 1배 미만 기업의 어떤 저 그 기업을 이제 투자자들이 한눈에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공시를 하고 이제 관련된 또 ETF도 만들고 그런 이제 PBR 1배 미만 기업들의 이제 주가를 좀 이제 올리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길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관련 뭐 은행주나 뭐 증권주나 뭐 유통주나 관련돼서 좀 최근에 이제 들썩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일본이 증시가 이제 상당히 좋은데 이 정책이 바로 일본의 그런 증시 정책을 벤치마킹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정책이 어떻게 또 발표가 되면 증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고요. 사실 이제 지난달 17일 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 토론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국에서는 조금 더 그런 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겠다라는 이제 입장이고요. 사실 이제 또 취재를 해보면 이제 그 관련된 언론 보도에서는 아, 기대감이 많이 있지만 실제 이제 준비를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뭐 고민이나 우려나 사실 좀 부담감도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정리를 해왔고요. 최근에 이제 그 지난주에 저는 한 20여 년간 그 일본 현지에서 경제 연구를 하고 그 좀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그동안에 해왔는지 쭉 살펴보신 저 일본 교수님을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저 관련된 뭐 내용도 오늘 저 방송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는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은 최근에 저 PBR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나요? 예, 그 최근에 요 관련된 이제 통계가 나와가지고요.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이 이번 달 이제 14일까지 이제 그 발표된 그 집계된 그 외국인 순매수액을 보면은요. 5조 9,748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올해 1월부터 이제 범위를 확대 그 이달까지 확대를 하면 8조 원이 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디 종목이 이렇게 뛰었는지 보니까요. 뭐 현대차가 한 1조 한 4천억 원 넘게 이제 그렇게 외국인 순매수가 있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한 5천억 원 정도 그런 순매수가 있었고요. 기아 관련돼서도 한 3천억 원 이상 그런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올해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남은 기간을 고려를 하면 이 수치대로 가면 월별 순매수 그런 어떤 기준으로 하면 역대 최대치를 좀 기록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이런 그 자동차주나 아니면 관련된 뭐 유통주나 이렇게 살펴보면 주로 이제 은행, 보험, 증권, 자동차 등 저 PBR주가 이제 다수를 잃었고요. 지금 요거 관련돼서 이제 그 이번 달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면 요런 저 PBR주의 열풍이 다시 한번 좀 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과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달에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게 될까요? 예, 사실 관련된 이제 설왕설래가 많고요. 이제 그 보도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죠, 네. 이 보도들 중에 이제 사실이 아닌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젯밤에 이제 그 금융위가 그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제 밝힌. 그래서 이제 그런 확정되지 않은 내용도 있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검토되고 있는 내용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달에 이제 정부가 이제 자료를 올해 이제 업무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냈던 내용에 보면은 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어떤 방향의 내용이 들어가나 그게 이제 큰 이제 골자는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우선 이제 상장사의 이제 주요 투자 지표 주는 이제 PBR 등을 이제 기업 규모 업종별로 이제 비교 공시를 하는 이제 공시를 좀 투명하게 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담기고요. 상장사의 이제 기업 가치 개선, 이제 PBR을 좀 높이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이렇게 공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고요. 또 관련된 뭐 우수 기업 지수도 만들고, 이제 뭐 코스닥, 뭐 코스피 200 뭐 그런 것처럼 어떤 이제 그 기업 가치를 높이는 그런 어떤 기업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어떤 그런 지수를 만들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좀 관련 ETF 상품도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것도 이제 관심을 기울일만 하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일본의 어떤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미 이제 정책이 도입되어서 시행된 내용에서 이미 그 이런 비슷한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 일본에서도 이제 작년 이제 4월에 도쿄 증권 거래소가 PBR 1배 미만인 상장사에 주가 상승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등 일본의 어떤 이런 정책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입해서 요번에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좀 담길 것 같은데 보니까는 장관 표창도 주고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관련된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금융위에서는 어제 이제 보도 설명 자료를 밤에 이제 그 배포를 했는데요. 아마 오늘 아침에도 이제 관련된 보도를 챙겨서 보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계실 텐데 금융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 관련된 뭐 표창이나 세무조사 유예 이런 거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제 공식 입장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금융위에서는 요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리면은요. 이제 금융위에서는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을 경우에 관련돼서 이제 뭐 그 주주 가치를 높이고 배당도 잘하고 그런 이제 기업들 그를 우수 상장사로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뭐 표창을 수여하는 그런 이제 뭐 국무총리 표창도 있고요. 금융위 이제 표창도 있고요. 그런 걸 이제 검토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표창이라는 걸 정부에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그 기업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또 유리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관련된 뭐 금전적인 뭐 그런 이익이라기보다는 요거와 관련된 어떤 브랜드가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곳이다라는 이제 브랜드 관련된 좀 높이는 이미지도 있을 거고 특히나 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요런 이제 표창을 수여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좀 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요번에 또 이제 표창을 받은 다음에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가 같이 뭐 1년에서 3년 정도 유예되는 좀 이제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요즘 워낙 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세무조사가 좀 1년이든 3년이든 유예가 되면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또 해외 또 지금 그 기업 설명회 지금 IR 관련돼서 지금 그 금융위 금감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올해 한 5-6월 달에 이제 뉴욕에 가서 이제 IR을 하는 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정부와 같이 가서 이제 관련된 IR을 같이 하고 해외 투자자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기업들의 어떤 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또 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인센티브도 여러 가지 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또 인센티브를 금융위가 좀 그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그 금융위가 한국거래소 그리고 한국상장사협의회 그리고 이제 코스닥 협회 등에 이제 관련된 좀 인센티브를 이제 수집해 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 업계에 따르면은 이제 기업
관련된 어떤 우수 상장사를 모아가지고 AIR 꾸릴 때 같이 함께 가가지고 우리들은 이제 그런 어떤 우수 상장사다. 그렇게 좀 브랜드를 좀 이제 강화하는 방안을 좀 이제 모색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성실하게 또 이제 관련된 기업 가치 제고 목표를 이행하는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또 해외 그 관련된 투자자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방안도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제 이제 그 거래소 이제 이사장님이 이제 새로 이제 그 선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 본격적으로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전담 부서도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하는 입장이래가지고요. 조금 더 이제 좀 탄력적으로 이제 할 예정인데, 예를 들면 좀 우수, 거래소가 이제 우수 이제 법인, 공식 우수 법인 평가에서 이제 가점을 부여하는 좀 그런 방안도 있고, 불성실 이제 공시 법인에서 좀 지정을 좀 유예하는 방안도 있고, 이제 관련된 뭐 어떤 전자투표니나 아니면 전자위임장 수수료를 좀 인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래소 차원에서도 준비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서요. 사실 이제 지금 요번에 선임된 이제 정은보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뭐 금융위, 금감원 쭉 거칠 때부터 사실 이제 그 업무 추진력이 상당하다고 알려진 그런 또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전담 부서를 만들고 거기서 뭔가 이제 증시를 부양할 만한 성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한번 그런 의지가 강해서요. 한번 그런 점을 한번 기대해 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은 많은데 인센티브는 많은데 페널티도 있을까요? 사실 일각에서 이제 PBR 1배 이하인 이제 그런 이제 종목들이 지금 많습니다. 네. 그런 이제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그 좀 페널티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PBR이 1배 이하인 기업이 이 주가 부양을 위한 노력을 안 했을 경우에 상장 폐지를 했다. 그런 이제 소문이 돌기도 하고 관련된 이제 보도도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금융위에서는 그런 페널티, 이제 상장 폐지를 한다는 그런 예를 들면 뭐 주가 부양을 안 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따로 모아서 뭐 월스트 기업처럼 따로 모은 다음에 그런 걸 상장 폐지를 시키고 그런 식의 것들은 좀 고민하고 있지도 않고 실제 아니라고 했고요. 제가 요번에도 또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본 현지 인터뷰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일본에서도 그런 그 상장 폐지 그런 제도 안에 그런 상장 폐지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좀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있어서 근데 다만 이제 공시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주가 부양도 하고 가치도 높이고 해서 우수 범인으로 선정이 됐는데 여기는 또 공시가 안 됐으니까 없으니까 약간 압박감이나 부담감은 느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상장 폐지를 하는 거는 없다고 해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제도의 방향은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업들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의무가 아니라 독려를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실제로 기대감은 있는데 금융당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매번 또 취재를 가시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게 밖에서는 그 외부 저 업계나 뭐 증권사나 운용사나 뭐 기대감이 큽니다. 이게 짜잔 나오면 이제 증시도 오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이 그 PBR 1배 미만 기업들을 아마 다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이제 이거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네.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고민이나 우려나 이제 부담감이 큰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저겁니다. 이제 좀 뭐 기대가 크면 뭐 실망도 크다. 그죠. 아니면 또 소문난 잔치에 이제 먹어볼 거 없다. 그런 이제 또 말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상 짜잔 발표를 했는데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 게 별로 없거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뭔가 이렇게 발표를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투자자들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 뭔가 센 게 별로 없네.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가지고요. 실제로 이거는 뭐 취재할 때 보면 그
거의 저 웬만하면 얘기를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관련 얘기를 들으려면 저도 지금 서울청사에서도 오고 그랬는데요. 서울청사를 가거나 그러거나 만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전화를 하거나 뭘 해도 접촉이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물어보면 회의가 또 많은 것도 있고 또 구구절절 발표 전에 뭔가 이런저런 얘기가 발표가 나와서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나오는 거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 정책이 대통령실 주도로 해서 지금 증시 부양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4월 총선도 아마 고려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증시 부양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부양 책도 있기 때문에 약간 관가의 분위기하고는 좀 온도차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뭔가를 얘기하기가 대통령실의 또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일본에 계신 분과 또 인터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됐고 어떤 내용들 담겨져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니혼대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권혁욱 교수님하고 경제학부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난주에요. 그러니까 1997년부터 27년간 일본 현지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제 경제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해 오셨어요. 근데 주로 이제 일본 경제의 어떤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연구를 해 오셨고 그 실패를 우리나라가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해 드리면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한 것은 시장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통했기 때문이다. 상장 폐지 등 어떤 그런 페널티는 없었고요. 그리고 투명한 공시를 통해서 기업들이 그런 과진 어떤 향후의 계획이나 어떤 주가를 높이는 계획이나 그런 걸 투명하게 하도록 유도를 했고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이제 보게 그런 걸 투명하게 보도록 하는 게 그게 핵심이고 투자자들이 그걸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은 정부가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일일이 이제 여러 가지를 해서 신경 쓸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관치처럼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장려하는 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라.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그러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보고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도 그런 기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기업들은 콧방귀도 안 끼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화답을 한 게 외국인 기업에서 외국 자금이 먼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 증시가 같이 이렇게 일본 기업들도 일본 어떤 해외 자금 해외 상장사들이나 해외 투자 자금이 들어오니까 일본 기업들도 좀 자연스럽게 변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해외 자금을 어떻게 하면 유치하고 그런 환경을 만드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정책에 좀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있으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방식을 했느냐라고 보면 제도적으로는 어쨌든 유도하는 걸 했는데 운영과 문화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운영하는 측면의 경우에는 일본의 어떤 금융청 FSA하고요. 그리고 거래소가 열심히 정말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의 협업 관계도 좋았고요. 예를 들면 금융청은 뒷짐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양쪽 다 협업을 해서 그러면 주식을 좀 올리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계의 어떤 그런 관련된 자산이 대부분 예금하고 적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증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좀 정부 쪽의 유인도 있어서 함께 좀 올려보자
해서 이제 좀 증시를 살려보자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위해서 거래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시를 좀 이렇게 투명하게 하도록 좀 유도한 측면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화답을 했고요. 특히나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게 좀 화답을 했는지 보면은 그 워런 버핏이 이제 일본의 이제 종합 상사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 둘씩 이제 외국인 기업들이 이제 그 투자가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일본 증시도 같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의 상장사에 과거에는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그 한 주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좀 그런 쪽도 한번 좀 그 일본의 그런 반응도 한번 봤으면 그 우리도 벤치마킹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